혹은 연결된 오디오로 연결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시고 가볍게 한번 눌러서 선택하시고 복사를 누릅니다. 그리고 그림 사전을 펴서 지금 방금 한 것이 클라우즈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가 클라우즈 오버 차이나 이 부분 뒷부분에다가 갖다 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웨이브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모서리에 갖다 대서 드래그 하시면 이와 같이 작아집니다. 더블 클릭하면 그것이 연결된 오디오로 됩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fall down, 떨어지다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모서리에 거슬대고 여러 가지 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교실에서 수업을 할때 재생 모드를 반복으로 하게 되면 무한방 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설명하시면서 이와 같이 계속 재생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충분히 노출이 되겠습니다.